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농촌 지역은 수확철에 접어든 요즘이 1년 중 가장 바쁜 때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 일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자체에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영농대행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느새 황금벌판이 된 농촌 들녘. 여든을 넘긴 노부부는 수확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나이가 들면서 농사일이 점점 힘에 부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죠. 뭐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었는데지만 이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들만 하기 때문에 힘들죠. 한쪽 다리마저 불편해 수확기마다 동생과 아들까지 온 가족을 동원하다가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영농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인건비와 농기계 대여료 등 전체 비용의 20%만 내면 벼베기 등 농사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사람을 왜 직접 안 쓰시고요? 아니, 사람이 쓰지. 아니, 군에서 그래도 저거 싸게 비잖아요. 저거 사람 우리네가 비면은 비싸. 농촌 지역의 대부분 주민들이 60살을 넘긴 고령자들. 이런 마을이 늘어나자 2007년부터 강원도 화천군은 영농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율무를 수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수확철에는 영농 대행 작업이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378가구가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영농 대행 작업은 농기계 임대소까지 차린 사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형 농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65살 이상의 고령자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절반이 넘는 11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군청에서 기계를 안 도와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고령화로 농사 지을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영농 대행 서비스가 우리 농업의 작은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 제조공장 유치를 놓고 태백 지역의 행보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반대 의사를 보여왔던 태백시 의회와의 의견차도 한층 좁혀졌지만 여전히 반대 기류가 있어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7년 자체적으로 개발한 슬롯머신 20대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 시장에도 진출했고 지난 7월에는 국내 카지노에 6대를 처음으로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1일 슬롯머신 제조사업 경과 보고를 통해 제조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고객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백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 그리고 테마를 개발하는 역량이 충분히 저희가 강원랜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슬롯머신 생산 계획은 284대입니다. 강원랜드는 2021년에는 1,000대, 그리고 2031년에는 10,000대의 슬롯머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태백시 지역 현안대책위원회와 슬롯머신 제조공장을 태백 지역에 유치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인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유와 강원랜드는 원칙적으로 슬롯머신 공장을 태백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고 애초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놓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태백시 의회와는 의견차가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반대 기류가 있어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공장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부품 국산화 지원 등 연관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출신 최규하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청렴축제가 오늘 원주 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청렴한 공직자의 표상인 최 전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하고 청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렴 토크 콘서트와 생가터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도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청렴상을 시상할 예정이며 오는 22일에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13주기 추도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2019 강원 수학 나눔 축제가 오늘 원주 여자중학교와 동해시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수학 체험 전에는 권역별로 60여 개 수학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수학 탐구 활동과 대형 수학 구조물 전시, 각 학교 동아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영동권 학생들을 위해 영동과 영서 두 개 권역별로 나눠 개최됐으며 도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태백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인 화강아파트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태백시는 오늘 장성동에서 화강아파트 철거를 기념하는 안녕 화강 행사를 열고 장례 축제와 함께 광부 아리랑 등의 행사를 펼쳤습니다. 태백 화강아파트는 탄광지역 광부들을 위해 지난 1978년 건립됐고 최근 태백시가 탄탄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오는 12월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한 분양형 호텔이 위탁 수수료를 구분 소유주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설악산 인근 한 호텔 앞에서는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 소유주들이 모여 호텔 운영사에서 객실 운영에 따른 위탁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며 항의했습니다. 또 위탁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객실 열쇠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문을 연 호텔은 확정 수익률 8%를 제시하며 객실을 분양했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며 조합비 등을 빼돌린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해시 이도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며 조합 분담금 4억 원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추진위원장의 도장을 무단 사용한 건설업자 6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사업 초기 회계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역 앞에서 인천에서 온 40살 김모 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미용 의료기기와 K-뷰티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2회 원주 국제뷰티 페스티벌이 원주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몽골 등 해외 참가자 100여 명을 포함한 500여 명의 미용인들이 내일까지 피부 미용과 바디 테라피, 네일 아트 등 9개 분야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이 전시되고 헤어쇼와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교육청의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665명으로 전남도 교육청 7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된 경우는 1,700여 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접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가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철원은 삼부연 폭포를 중심으로, 화천은 상사면 산양리의 장소성을 살려 기묘한 마을을 테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